Nice game to you.브랜드 기가바이트 독자적 오디오 기술로 뿜어져 나오는 웅장한 온보드 게이밍 사운드 울트라 드래블 5 플러스 기술로 더욱 강화된 시스템 안정성 기가바이트.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네. 시즌 8강 2일차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진행을 맡은 단군 김우중이고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해설 모셨습니다. 하강석, 강승현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침이라서 그런가요? 아, 네. 많이 꼬이시네요. 아, 그렇죠. 네. 네. 한 번씩 실수하는 거죠. 네. 하강석 해설 인생도 네. 좀 많이 꼬이는 건 아니겠지만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자체가 이미 네. 꼬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탄탄대로가 되셨으면 아, 네, 좋겠습니다. 아, 네. 자, 이번 주말은 바로 NLB가 네. 난 12시부터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8강 2일차 경기 오늘 이제 4강이 확정되는 그런 날이죠. 그렇죠. 거기다 오늘 뭐 LG 두 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맞서는 상대 역시 진에어 팰컨즈와 CTU, 이번 시즌에 좀 기대를 많이 모았던 팀들이라는 점에서 또 재밌는 경기들이 오늘 준비되고 있습니다. 최대 6경기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8강 경기도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도 역시 두 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경기, 어떤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의 경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소드와 낮은 실드가 이미 4강에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경기 바로 진에어 팰컨스와 LGIM 1팀, 그리고 CTU와 LGIM 2팀이 4강에서 4강을 가기 위한 8강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입니다. 진에어 팰컨스와 LGIM 1팀이 준비하고 있네요. 네, 이번에 LGIM 1팀이 또 승리를 거둔다면은 일단 A조와 B조는 낮은 이 둘 다 올라왔으니까 C조와 D조는 전부 다 LG가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에어 팰컨스 LGIM 1팀 먼저 양 팀의 탑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책 김재훈 선수 그리고 팟종 이영철 선수입니다. 네, 팟종 선수에 대한 정보는 많지가 않은데요. 제가 듣기로 팟종 선수가 카오스에 좀 네임드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카오스였나 아발론이었나 그랬는데 다른 AOS 아발론, 게임을 네네. 즐기는 분들이 유독 LOL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SKT1에 그런 선수도 좀 많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축구의체 선수는 내려온 만큼 일단은 좀 시무룩해지지 않고 좋은 경기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본래 미소를 방긋방긋이라는 네. 쓰던 미소 선수죠. 자, 그럼 정글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퍼드 복한기 선수 그리고 레인오버 김우진 선수입니다. 지금 좀 양 선수의 정글 스타일이 완벽하게 갈리고 있어요. 그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래퍼드 선수 굉장히 좀 독특하게 어시스트 위주의 어떤 킬관여형 정글러가 아닌 좀 다른 스타일의 정글을 추구하고 있고 네. 실제 마지막으로 이제 떨어질 때 3대0 경기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성적이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반면 LGIM의 레인오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NLB의 진에어 팰컨스보다 빨리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경기 자체를 이렇게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스타일 차이가 명확한 상황에서 복한규 선수가 이걸 어떻게 또 풀어갈 것이냐, 이 부분을 정글을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네. 자, 양팀 미드라이더입니다. 로아 오장훈 선수 그리고 미드킹 박용우 선수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다시 보이는 미드킹 박용우 선수가 나왔는데요. 역시 LGIM의 키워드 뭐겠습니까? 설레임이죠. 네. 오래간만에 나온 만큼 또 한번 설레임을 가지고 경기를 지켜보는데 그 설레임에 정말 맞는 경기라고 보여줄 것인지 오늘 그 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로아 선수는 그래도 미드킹 선수가 요즘에 안 좋았던 소리가 많았던 만큼 좀 앞사람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팀원 분위기 있어서는요.
자, 오랜만에 또 미드킹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딜러들입니다. 레이븐 김혜준 선수 그리고 바이올렛 AD 임두성 선수입니다. 이게 사실 충격적인 데이터죠. 레이븐 선수 3인전차란 변명도 있고 이 선수 뭐 좀 무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항상 참 킬 많이 먹고 멋진 모습 보여줬다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네. 지금 KDA를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반면에 바이올렛 AD 선수 같은 경우에는 MVP 블루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정말 또 화려한 어찌 보면은 NLB로 데뷔하는 원딜러들의 그런 화려한 데뷔 성적 데프트 선수에 이어서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만큼 레이븐 선수 입장에서는 그 자존심을 좀 켜야 될 만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녹슨 전차. 제 양팀의 서포터들입니다. 스타라스 한진희 선수 그리고 아수라 룰루 김주현 선수입니다. 네, 스타라스 선수는 전 시즌에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소나의 정점이 아닌가 이런 소리 듣다가 이번 시즌에 주춤했고요. 아수라 룰루 선수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이올렛 에이드 선수의 서포팅을 완벽하게 해주면서 MVP 블루에 격침시킨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한 부분을 담당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좋았던 데뷔전이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상대인 스타트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정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죠. 네, 제 양팀의 라인별 서포터 확인해봤고요. 라인별 선수 정보 확인해봤고 관전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팀을 이끄는 정글러 간의 대결 레이노버 김우진 대 래퍼드 복한규 선수의 대결.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복한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인 어째 블루를 구제하자면 라인 커버 이후 본인이 성장해서 뭔가를 만드는 스타일이고 레이노버 선수는 경기 흐름 자체를 주도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오늘 8강에서 LGI 듀티 모두 승리할 경우 리그 NLB 네. 리그 사상 최초 리그 오브 레전드 사상 최초네요. 네, 4강 내전 리그가 완성이 됩니다. 이미 NLB 4강 한 축이 나진의 내전으로 네 그렇죠. 예. 결승이 됐고 그리고 한 축이 또 LGIM의 내전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네. NLB의 약자가 나진 네. LG 배틀이다 LG 배틀이다 뭐 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돌아온 원딜 캐리의 시대 살인전차 김혜주 선수와 과연 NLB에서 부활할 수 있을 거냐. 그렇습니다. 네. 뭐 말이 재밌게 했습니다. 독순전차라고 했지만 뭐 기림칠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보여줘야 될 거고 최근 추세를 봤을 때도 사실은 레이븐 선수는 지금 막 날아올라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본인 스타일상 그렇죠. 자 그리고 미드킹은 정말 미드킹인가. 네. 아 사실 미드킹 선수가 최근에 네. 경기 출전 경험이 사실은 뭐 많지도 않았고 네. 네. 근데 이거를 뭐 대입을 해본다면은 CJ 프로스트의 뭐 빠른벨 선수처럼 미드킹 선수도 뭔가 본인만의 그 시간과 특훈을 통해서 여기서 한방 빵 터뜨릴 수도 있는 거고 아까 강선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LGIM을 간통하는 키워드는 결국에 설렘이에요. 오늘 미드킹 선수가 라일락 전호진 선수와 함께했던 그 시간만큼 많은 팬들을 좀 설레게 하는 그런 경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봐야겠죠. 네, 관전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양 팀의 약간의 최근에 부진했던 선수들 특히 네. 뭐 진에어 같은 경우는 레이븐 김혜주 선수 그리고 LGIM 팀에서 미드킹 선수가 오늘은 조금 팀에서 네. 좀 예전에 같은 예전과 좀 날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원조 베인 중은 레이븐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진에어 팰컨스와 LGIM 1팀의 경기는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수들 하나하나 입장에서는 뭔가 잃어버린 명예를 다시 되찾기 위한 그런 싸움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진에어 같은 진에어 팰컨스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챔스 경기에서 SK에게 좀 좋지 못한 네. 3대 0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LGIM 1팀을 상대로 기분 좋은 승리 가져가면서 4강 진출을 확정 지어야 되는 네. 그런 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 팀의 첫 번째 빅맨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은 지금 현재 별점 2점씩을 네.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벤카드를 각각 두 개씩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벤카드가 적어진다면은 미드킹 선수의 주력 챔피언이 또 뭐겠습니까? 아리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또 아리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벤카드 적어지면은 아리가 활약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지금은 서로 좀 흔히 말하는 OP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남은 벤카드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네. 그리고 블루팀, 보라팀에서 각각 자신의 차례가 됐을 때 첫 번째 픽에서 어떤 챔프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뱅카가 적어질수록 팀 브레인의 실력이 눈에 띄거든요. 그렇죠. 평소에 준비된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죠. 최적화된 전략을 얼마나 잘 짜내느냐, 그런 어떤 노련미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노련미에 있어서는 갖춘 1세대 게이머들이 지금 지네어 팔컨스에도 엘자엠에도 있는 만큼 뭔가 해답을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바이트 NLB 결승전이 공개가 됐죠. 네. 다음 주 토요일 8월 24일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네. 저희가 실제 경기가 5시 30분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 뭐 식전 행사로 준비하고 있는 등 조금 더 이른 시간부터 저희 뭐 행사 및 방송은 진행될 예정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셔서 직접 NLB의 우승자를 눈앞에서 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픽이 벤과 벤이 각각 진행이 될 차례죠. 각각 벌점 2점씩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벤이 되겠죠. 네. 엘자임 입장에서 일단 그냥 벤 정도 그래도 만들어 놓고 네. 우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자. 엘리스로 여기서 무난한 카드는 진해에서는 자크 정도를 벤을 주는 게 네 제일 무난하죠. 굉장히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층 더 아유 뭐 저야 뭐 네. 워낙 이목구비가 네, 네. 흐릿하시네요. 아, 네, 다 보여요. 굉장히 네. 흐릿하죠. 네. 네. 쓰레쉬가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쉔, 자크, 베인, 트위치 선수를 요새 좋아하는 챔버들 쫙 깔렸습니다. 다 살았어요. 리신, 뭐 정글도 탑도 다 살았습니다. 자크도 있고요. 쉔도 있고요. 네. 네. 또 아리를 잡기 위한 제드마저 살아있습니다. 지금 일단 쓰레쉬가 없다면 나미가 서포터로서 남게 되겠고 네. 네, 양 선수 서포터들이 뭐 나미 외 소나도 많이 좋아하고 잘 다루는 선수들이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오! 다시 한번 나와주나요? 그때 한번 캐리! 진짜 그 나서스의 예, 종족과 막 개 캐리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레인 오버의 잭스? 이거는 또 일종의 페이크만 엘자임의 독특한 픽이 돼버리죠. 정글로 네. 갈 수도 있고 탑으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자크 그러면은 지금은 네. 너무 좋죠. 샨리신이 사실은 가장 안정적인 픽이죠. 네 그렇죠. 바로 샨리신 가져오면서 네. 자크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여기서 이제 네. 나미하고 원딜 정도를 그렇죠. 아니면은 원딜을 뭐 베인트위치 둘 중 하나 가져가겠다 싶으면은 아예 그냥 아리를 지금 빨리 뽑아서 뭐 나미 아리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자 일단은 OP 세 챔프가 각각 다 픽이 됐어요. 네. 자크, 리신, 쉔입니다. 일단 미드킹 선수의 성향을 볼 때는 미드 챔피언은 로밍형 챔피언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는 아리가 지금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제드를 저번에 얼마 전에 픽을 했습니다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네. 미드킹 선수 제일 좋아하고 자신 있는 챔프가 트페 아리 두 개 정도고 그게 이제 로밍 스타일인데 네. 문제는 트페가 어찌됐든 아리한테 좀 불리한 면이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자 일단 바텀 네. 라인을 완성시키네요. 트위치 남입니다. 좀 더 보네요. 최근에 가장 사랑받는 네. 원딜 중에 하나인 트위치 그리고 쓰레쉬가 없다면 지금 나미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드를 소나베인 끝까지 일단 미드는 숨겼어요. 네 일단 뭐 본라인은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픽이 전체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딱 변수는 좋은 모습은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제드거든요. 거기다가 엘자임이 제드를 가져올 경우에는 탑자크를 통해서 또 AP딜도 어느정도 균형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드 그리고 자크와 함께 좀 하드 이니시에이팅을 하면서 육식성 플레이도 할 수 있는 자르반 정도가 뭐 사실은 제일 안정적인 픽이 아닐까 싶지만 이 레인 오버 선수가 워낙 독특한 정글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정글과 미드를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서스. 카서스 캐는 이렇게 되면 정글 자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정글 자크는 글쎄요 미드가 카서스일 때 힘을 크게 발휘할 것 같진 않거든요. 이러면 아리 리신 쉔으로 완전히 필드를 지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캐넨이 물론 쉔사한테 좋지만 자크가 리신에게 좀 밀리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이득 취하기 쉽지 않고요. 네. 미드마저 쉽게 이기지 못한다면은 카라스는 뭐 이기는 카드는 아니니까요. 어, 블라디. 아, 이러면 또 카라스 카운터가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아리를 가져가서 강력하게 필드를 지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블라디를 픽해서 같이 성장해서 캐리력에서 뒤지지 않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진행어 펠컨즈는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블라디미르까지 선택을 해주면서 양 팀의 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벤 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사랑받는 챔피언들이 모두 총집합된 그런 네. 모습이에요. 일단 픽만 놓고 보면은 미드 블라디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가 제일 문제인데 그렇죠. 막을 방법이 지금 딱히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블라디가 사실은 트위치까지 진입하는 것을 좀 캐치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딜 자체가 LGIM은 지금 다 AP 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거든요. 트위치 빼고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트위치가 블라디에게 물려서 딜 제대로 못 넣는 구도가 나면은 나중에 한타에서 슬슬 힘이 빠지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최대한 좀 이득을 보는 게 필요할 텐데 자크 정글이 그런 걸 쉽게 풀어주는 게 아닌 만큼 캐넨의 단순히 1대1 상에서의 라인전 우위 라든지 아니면 카스의 진홍곡 보조라든지 좀 이런 면에서 게임을 풀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죠. 아니면 뭐 라인 수업을 통해 블라디를 말릴 수도 있습니다. 네. 카스 솔보 되니까요. 자 일단은 양팀의 룬과 특성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킹 선수의 카서스입니다. 마관의 고동주군요. 특성은 21영구입니다. 특이한 점은 없어요. 오랜만에 네. 공식경기에 나온 미드킹 선수입니다. 뭐 라일라 선수만큼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자 로아 선수 블라디미르입니다. 블라디 마관을 살짝 이속이에요. 그리고 네, 네. 미드 블라디는 이속을 많이 넣죠. 특성은 9형 21 UTA 블라디. 저렇게 되면 일단 미드 주도권 싸움은 카스에게 준다고 봐도 됩니다. 그치? 저 블라디의 폭발적인 성장력 그 포텐이 터지는 타이밍 그게 지금 펠컨즈에게는 핵심이 되겠죠. 네. 자, 캐넨 종 선수 쌍관이죠. 쌍관은 고정 주문력입니다. 네. 불편 없고요. 특성은 21구. 미소 선수 셴입니다. 미소를 방긋방긋 고정 데미지. 고정 데미지만 15. 뭐 이거는 라인 수업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거라고 봐야겠죠. 실수 먹기 좋은 세팅. 특성 921. 도살장까지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싸움 자체는 그렇게 센 세팅은 아니에요. 자, 레인오버 선수의 정글 자크입니다. 아, 제일 궁금하네요. 진짜 어떻게 운영을 할지. 방어가 17까지 올렸고요. 재사용 대시한 감소 그리고 마관입니다. 네, 자크 정글은 사실 올스타전 때 이세 선수가 보인 이후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보여줘도 좀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특성 921.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은. 레퍼드 선수의 룸페이지 분명 기대가 되네요. 문학 감성 터지는 원, 네. 네. AD 버전 1 방광과 고정 데미지 특이한 점 없는 미신 세팅이고요. 네. 14-16입니다. 오 14-16 리신은 아예 21 어느 한쪽에 몰아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좀 밸런싱형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트위치 좋은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네, 중요한 점 어쩌고 언딜들은 보통 4% 확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 후 레이븐 선수 기름칠하고 녹슨전처가 녹을 벗기고 오늘은 날아다닐 수 있을지. 네, 언딜들은 뭐 룸과 특성이 사실 뭐 특이한 네. 점은 없죠. 다들 뭐 없죠.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양팀의 룬과 특성 세팅을 확인해봤습니다. 벤 카드가 이제 하나씩 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의 최근에 사랑받는 챔피언들이 모두 나와준 그런 모습이에요. 그쵸? 자, 여기서 승리한 오늘 8강에서 승리하게 되는 팀은 4강에서 이제 상대 팀을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LGIM이 모두 4강에 진출하면서 내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지 아니면 진영 펠컨스와 CTU가 LG의 또 반격에 대응할 수가 있을지. 일단 진영 펠컨스와 LGIM 1팀 8강 2일차 첫 번째 매치입니다.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자, 세계인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8강 2일차 경기입니다. 진웨어 펠컨스와 LGIM 1팀의 첫 번째 경기. 아래쪽이 LGIM 1팀, 위쪽이 진웨어 펠컨스입니다. 네. 네. 자크 들어온 거 봤습니다, 아까 진웨어는. 핵심은 강승현 해설 언급해주신 대로 카더스를 활용한 솔로라인 스왑. 이 갈 거냐라는 거죠. 네, 블라디를 말리는 지금 말릴 방법이 딱히 없거든요. 그거 말고는 30초 남았습니다. 자, 와드를 지우고 상대 버프 쪽에 와드를 설치했습니다. 네. 일단 유티의 블라디 특성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미드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미드 사용하는 이유는 그 9레벨과 13레벨까지 가는 타이밍까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탑에서는 안 쓰이는데 지금 상대가 카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써도 문제가 안 돼서. 이야, 와드서 치열해요. 네. 미니언들이 상성. 저거 진짜 9레벨 딱 넘어가면 성장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가속이 붙죠. 말도 안 되게 진짜 성장이 빨라집니다. 그랬을 때 최고의 화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블라디라는 챔프고요. 또 상대도 카스기 때문에. 네. 일단 라인 스왑을 시도하고 있는 진웨어예요. 그러면서 레드 스타트, 그것을 위해서 와드를 또 와드 싸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요. 재밌는 건 블라디가 아예 대놓고 저건 이속을 기반으로 그냥 등교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모습도 아예 보여주면서 나 여기 있다 어디 가지마. 야, 다 피했어요. 아, 한 대 맞았네요. 그럼 이 정도면은 네, 미드킬 선수가 괜찮게 긴장을 했죠. 블라디가 어차피 유차 전멸이라서 카서스 입장에서 사실은 위험할 타이밍은 꽤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리신과 자크의 주도권 싸움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딜교환을 해놓으면은 카서스가 딜교환에 호응을 해주다 마나가 빠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황폐화 땅에 쓰다가 지금 그거 약간 노린 것도 있고요. 각각의 정글러가 상대방 지금 버프를 빼먹기 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블루 쪽으로 다 이동했어요. 이거 좀 괜찮은 부분은 레퍼드 선수가 블루를 바로 간 게 아니라 기다렸거든요. 자크가 오면은 그때 뒤를 치겠다. 근데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안 오니까는 이거 서로 먹는 구도구나 해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자크 입장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나미가 자크를 도와주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LGIM은 좀 움츠러들어가지고 어떻게 자크가 클 때까지는 별다른 변수를 안 만드는 게 최선의 운영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인이 이렇게 됐으면은 물론 그 과정에서 블라디가 무난하게 크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네.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노아선수. 네, 기본적으로 블라디가 좀 유리하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CS를 지금 많이 압박을 주고 있어요. 한웨이브 차이가 납니다. 네. 굉장히 많이 본 겁니다. 이 정도면은 정글이 지금 자크기 때문에 게다가 유체와 전멸을 된 블라디비이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어떤 생각은 이게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네. 네. 저런 스펠을 들고 있을 때 스펠이 두 개 다 있으면은 걔는 어떻게 와도 산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상대가 자크 카서스예요. 블라디가 이거는 뭐 아마 시종일관 저런 식으로 좀 후반적인 들이대는 플레이를 아마 보여줄 겁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라인 커버를 할 수밖에 없는 스왑 구도라면 블라디미드가 더 날뛸 수 있는 구도가 됩니다. 네. 네. 스왑 구도 자체는 자크가 지금 좋아할 만한 상황인데 미드 때문에 그렇게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 레퍼 선수 살짝 한번 노려봤고요. 미드 신선에도 계속 벌어집니다. 커플. 주말이라 그런가요? 주말인데요. 네. 이게 여기서. 야. 근데 미드 신스타가 좀 많이 나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리고 극복이 쉽게 안 될 것 같은 게 지금 블라디가 포션도 안 먹고. 네. 이렇게 푸시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리고 가속이 붙습니다, 블라디는. 블라디 지금 원래 제일 약한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챔피언십 제일 약한 타이밍이거든요, 유티 블라디가. 결국 블라디 픽 아리같이 뭐 카서스를 아예 솔킬을 노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맵에 다른 지역에 가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픽이 아니라 블라디를 픽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로어 선수에게 기대를 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마음껏 휘저으면서 자 도발 도발 이후에 리신의 홍이 미니언 잘 맞습니다. 네팔 맞춘 됐습니다만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 그리고 이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커버고요. 이거는 일단 바텀 쪽에서 저런 식으로 캔가지 캔은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네. 오히려 푸시하고 있는 쪽은 바텀 진해요. 그리고 탑까지 푸시, 미드까지 푸시.
전날 이제 부시당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실제 CS도 베인이 캐넨보다 어찌됐든